자자자 카메라 보세요. 오프닝을 해야지.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룸 TV의 훈 그리고 네 버커입니다. 네. 뭐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좀 신상품 네 축구와 프레데터나 팬텀 이게 신상품이 자주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은 축구에 대한 리뷰를 꽤 많이 올렸었죠. 저희가 계속 올라갔겠지만 네다섯 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네. 그래서 프레데터 사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영상을 보시고 구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조회수가 제일 낮은 영상이기 때문에 많이 안 보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프레테의 TF를 구입하시든 AG를 구입하시든 FG를 구입하시든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리뷰를 보시고 곧 그렇죠. 올라갈 네 리뷰를 보시고 네.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뭐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이랬는데 뭐 실망을 하실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저희는 광고를 크게 한다는 거 나름 그래서 지난 한 주까지 이제 25라운드 EPL 라운드 경기들이 열렸고요.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거의 이제 38라운드에서 3분의 2 온 거죠? 아, 3분의 2 정도 왔죠. 3분의 2 정도 왔고 사실 1위는 윤곽이 진짜 진짜 좋고 뭐 이제 2, 3, 지금 4위가 2위랑 22점 차 7경기 차니까 뭐 잡을 수가 없지. 네, 이거는 리그 우승은 확실했다고 봐야 돼. 근데 또 재밌는 건 2, 3, 4위 차이가 또 은근 계속 치열하더라고요. 거기는 비슷비슷하니까 리버풀만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지금 그나마 맨시티 레스터는 16, 15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 첼시도 바짝 쫓고 있는데 그 밑으로 토트넘 뭐 이런 팀들 맨유 이런 거는 10승 겨우 이제 10승하고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독주인 것 같아요. EPL 라운드 그러니까 1위의 독주 그 밑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광경을 분데스리가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니 바이런... 라이프치히랑 바뀌었어요 순위가 또? 예, 바이런 뮌헨이 다시 올라왔어요. 결국 뭐 그렇게 될 수순대로 가는 거죠. 이게 강팀의 저력이었어. 레반도스키가 21골 넣나? 뭐 엄청나게 넣고 있어요. 명불허전이구나 진짜. 잘해요.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주말에도 봤는데 그 주말 축구 뭐 바이에른 뮌헨 경기, 유벤투스 경기 뭐 그 분데스리가 지금 스타스포츠에서 하고 있어서 축구 보기 진짜 좋은 시즌이에요. 아, 좋은 게 아니라 난 프레데터 몇 명씩 넣는지 체크한다고. 안 씻더라고. 아, 그 이야기 봤어. 네. 우리 커뮤니티 보시면 뭐 EPL 선수들 씻는 거 네. 다 뭐 데이터 다 봐도 안 신어. 팀 22명 나오면 뭐 한 명 두 명 신을까 말까. 골키퍼가 신고 수비가 신고 뭐 무슨 공격 미드필더 신발이라고. 치명적인데 골키퍼가 신고. 아, 그 치명적인 축구야. 치명적인 축구야. 누구한테 치명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치명적이긴 맞아. 자, 그럼 일단 이제 뭐 간단하게 오프닝은 저희가 그 그냥 뭐 있었던 동안에 저희 이야기 좀 풀었고. 네. 자. 첼시하고 레스터 경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이 경기가 좀 되게 긴장감 있게 봤어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팀. 거기에다 비슷한 승점이었었고 아마가 그랬어서 3, 4위를 다투는 네. 팀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첼시를 좀 응원하는지라 그 이제 최근에 공격적인 그 스타일에 첼시 대해서 예, 그거를 봤는데. 전반까지는 되게 이제 잘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해볼만 하겠는데? 근데 계속 눈에 띄는 거는 일단 타미 에브라함이 이게 풀시즌을 올해 처음 뛰는 거 아니에요? 타미 에브라함이 풀시즌 처음이기도 하고 그게 좀 역력히 느껴지더라고요. 득점이 멈췄죠? 네, 득점이 멈췄어요. 지금 EPL의 득점 초반에 가던 선수 중에 멈춘 선수가 타미 에브라함이고 라임 스트링이 득점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 타미 에브라함 보면서 느꼈던 게 약간 좀 버거운 느낌인가 한 시즌 다 풀로 뛰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제 본인이 초반 페이스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 페이스대로 가게 되면 지금 바디를 제끼고 득점 선두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지.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팀이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타미 에브라함이 그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신인 선수들이 초반에 득점 공세를 펼치면 당연히 상대 수비의 마크 견제는 더 심해지고 그다음 타임 에브람 같은 경우는 지금 리버풀에 예를 들면 가운데 피르미누가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바디 같은 선수들은 집중 공략을 받는 집중 견제를 받는 전형적인 스트라이크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뒤에 빠져서 이렇게 네, 조율하면서 직접적으로 타임 에브람 쪽에 좋은 공격이 전달되지 않으면 득점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반면에 같은 그런 스트라이크 포지션이지만 쿠나게로처럼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아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도 아니어서
그런가? 득점에서 돌아서, 약간 차이가 난다고. 돌아서 그렇게 한 건가? 예. 네. 그러니까 바디 같은 크로스에서 올려오거나 하면. 아, 바디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침투해서 그런 거 하는 케이스니까. 그렇죠. 바디나 케인은 이제 전형적인데 케인은 조금 더 쿠나게로처럼 그렇죠. 자기 해결 능력이 좀 뛰어난 선수고. 중간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네. 페널타임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면 바디나 타미 아브람. 타미 아브람은 거기서 좀 막혀있죠. 예. 그러니까 아브람 쪽으로 공 잘 전달이 안 되면 득점이 약간 조금 떨어지면.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공격은 어느 정도로 계속 원활하게 사이드에서 좌우로 빠르게 돌려가 첼시가 공격을 전개하는 거는 느꼈는데 아쉬운 장면들이 계속 있었죠, 전반에. 제가 느꼈다. 아, 이거, 한 끝 말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제, 마운트라든지, 그 오도이도 되게 잘하더라고. 최근에 오도이가 되게 좋아요. 그거 보면서 느꼈다. 윌리엄이 안 나올 때는. 좀 올라왔나? 그 생각 때문에. 그니까 경기를 자꾸 투입이 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어쨌든, 뭐, 마운트 같은 선수들이, 기억은 무적에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도 불구하고, 람파드가 계속 믿고 기용하는 것 자체가, 아, 그 부분이 맞나 봐. 이 팀의 스쿼드 상의 문제 상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독이 뭐 밀고 나가자고 하는 절대적인 팀 신뢰. 이건 지금만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을 더, 제가 보기에는 람파드는 쉽게 잘릴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 성적상으로도 그렇고, 아. 네, 지금 그 멤버 정도를 가지고 현재 4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꼭 그렇기도 하네. 막판에 그 조금 더, 네, 조금 더 이제 부딪혀서 뭐 레스터를 잡거나 하게 되면 챔스로 안정권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 최근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고 있어. 헤드로 나고 보면 사실 스쿼드 보면서 그 스타팅 라인업 보면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 선수들이 못 나오는데 결국 이 정도 단계 들어가면 로테이션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선수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차원이 네. 크다. 로테이션 뭐 로테이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팀들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부상 선수도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로테이션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다만 이 경기는 어쨌거나 전혀 득점이 없던. 나 깜짝 놀랐어. 이거 스코어 보면서 미니어가. 이거 뭐지? 그래서 그걸 골을 넣어서 아, 이 없으면 잇몸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 관팀 훌륭한 팀의 조건이에요. 이 없으면 잇몸. 좋은 백업인데 뭐 리디거가 백업은 아니지만. 아니 왜 스트라이커처럼 이야기하세요 수비수를? 아니 헤딩 할 때는 스트라이커. 헤딩 할 때 스트라이커. 세피스에 가장 효율적인 게 또 수비수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맨날 이야기하잖아. 수비수들이 헤딩을 잘해가지고 간혹 네. 경기에서 보면 네. 팀이 지고 있거나 수비수로 막 올리잖아요 네. 스트라이커 네. 역습할 때 네. 그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코너킥 키가 크니까 중앙 수비수들은 그래 나 그때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비수 헤딩을 많이 하니까 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수비수들은 뭐 수비 전 그러니까 걷어내는 수비 훈련을 따로 옛날에 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도 저희 학교에 있는 선수들 보면 최인규 아시나요? 아 감독 최인규 감독. 뭐, 대학교 아... 때 이제 대학 그 뭐지 그 국가대표는 아마 선발이었던 것 같은데 최인규 감독이 그 따로 훈련을 하는 걸 봤는데 훈련을 어떤 훈련 그러니까 크로스 아. 이 친구는 이제 대표팀 선수로 차출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소속 학교에 와서 따로 이제 개인 연습을 하는 거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국가대표는 다르긴 다르더라고. 뭐가 달라? 궁금하다. 다 쉬는데 혼자 나와서 연습을 아... 하고 이영진 같은 선수들도 그러고 구상범 같은 그런 선수들도 최영겸이 그 선수 후배는 누굴 불러내서 공을 크로스를 올리게 하면 헤딩을 걷어내는 연습을 따로 하더라고. 한겨울에. 그래서 와 역시 국가대표 선수 그 정도 되면 뭐가 그래도 다르긴 다르구나. 그 대학생 신분으로 국가대표가 된 거니까. 옛날엔 좀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스포츠, 프로 스포츠가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고교, 그 막 프로야구도 그랬잖아요. 고교와. 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제 그런 훈련 장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헤딩 연습하는 패딩 연보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끈에다 이렇게 네, 걸어놓고 이렇게 헤딩하는 거. 하고 공이 다시 저기 갔다 오면 다시 점프해서 헤딩을 하고 그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수비수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수비수들이 하긴 하지만, 뭐 공격수들도 연습을 하고 되게 많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수비수들 헤드를 더 잘하는 게 아닐까 싶은 키가 크니까. 느낌. 키가 크고 그다음에 크로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걷어내는 훈련을 경기에서도 더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이 머리에 달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치. 타점이 높고 그다음에 낙하점을 잘 찾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헤딩을 아무래도. 성공시킬 확률이 큰 거예요. 근데 나 진짜 스트라이크인 줄 알았어. 루디거가 지금 우리나라 축구도 뭐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중앙 수비수의 가장 조건 그 대형 수비수 키가 185 넘는 뭐 이런 뭐 사람들. 그렇긴 하죠.
상대적으로 압도를 해야 하니까 스트라이커들 피지컬로도 그렇고 다리 길이 상으로도 쫓아가더라도 같은 스피드면 다리 긴 쪽이 유리하니까. 근데 레스터 사실 이번 게임 홈이었잖아요. 네. 레스터 입장에서는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좀 아쉽게 질질 끌려갔다고 해야 되나? 아쉬운데 뭐 레스터 정도의 스쿼드를 가지고 그 정도 돈 투자한 걸로 지금 리그에서 3위 정도로 간다. 대성공 아니야? 대성공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 바디가 있으면서 우승할 저도 있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리버풀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성공적으로 팀이 이끌어지고 있으니까. 아 그러네.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작년에 레스터의 그 구단주가 죽었었나요? 비행기 사고. 네. 그 뭐 애들 제이미 바디 제이미 바디가 되게 좋더라고. 뭐가? 개인적으로 경기장에 사고 소식 듣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경기장에다 꽃 놓고 오고. 아이고. 레스터 구단주 있는 숙소 가서도 뭐 꽃 놓고 왔나? 막 여러 가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게. 팀에 대한 애정이 높고, 그 확실히 베테랑으로서 팀을 리드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그 정도면 같네. 다른 팀, 더 좋은 팀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레스터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뭐, 있으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리를 지키고 계속 레스터에 남아있는 것. 보기 드문 로맨스 있는 것으로 의리에 대한 그런 것. 저는 하여튼 그 레스터 그 구단주 비행기 사고가 뭐 있고 나서, 바디가 이렇게 꽃을 갖다 놓고 글을 올리고 하는 걸 보고 아 되게 인성이 괜찮은 선수인가 보다 그런 점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경기하면서 뭐 대하는 태도들도 약간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한데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들으면 독일에서도 성실한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는데 성실하지 않거나 뭐 한 사람들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주고 되게 그 아닙니까? 축구선수도 축구를 좀 못해도 사람이 성실하면 코치 기회도 주고 우리나라가 똑같이 뭐 그런 기회들이 오고 좀 장기적으로 신뢰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완전히 뭐 쓰레기 취급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그 베르티 보츠가 감독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독일 그 국가대표 선수? 네. 뭐 근데 저 선수 사람은 축구밖에 모르는 축구 인간이다 할 정도로 베르티 보고체가 키 땅따라고 대머리 사실 볼품 없는 선수인데 네. 물론 이제 바이런 보르시아 MG 출신으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74 월드컵 우승 멤버이기도 하고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존경받는 선수지만 어쨌든 대표팀을 막 감독을 하는 선수 굉장히 이제 오직 축구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실력이 나빠도 그렇게 비난을 퍼부진 않는 거예요. 마스터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걸 대하는 자세가 보여주는 것들이 그만큼의 그 평가를 받을 만한 건이다라고 또 사람들이 좀 평가를 했나 봐요. 차범 같은 사람도 워낙 성실하게 오랫동안 독일에서 활약을 했던 것들이 독일 사람들 내리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지금도 좋아하고 나는 실감은 못해. 사실 그 시대 모르죠. 사람이 아니니까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차범 어렸을 때 우사하긴 했는데 아니, 그런 거는 집어 넣어주시고 아름답게 끝내자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보면 제이미 바디가 아무래도 저 경기에 느꼈던 게 이제 첼시는 똑같이 느꼈던 주 득점원이 멈추는 이런 지금 상황 그게 네. 제가 볼 때는 페이스를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핵심 포인트를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런 선수는 매일 경기 볼러일 것 같은데 그쵸? 그렇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경기가 상당히 치열했음 불구하고 또 서로 뭐랄까 이렇게 쩝쩝하다가 약간 좀 레스터는 근데 잘하는 느낌. 선수가 잘하면 잘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메디슨 그다음 틸레만 뭐 이런 몇몇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완전 잘하는 게 아니라 몇몇 선수를 주축으로 네, 터질 그 때가 있는 네. 그런 느낌 티나 팀이에요. 보면 그날 경기에 나왔던 메디슨 그다음 하비 반스 꽤 잘했죠. 아니 하비 반스는 계속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네. 영국 그 이제 젊은 친구로서 딱 네. 봤을 때 네. 그런 애들이 많은 활약을 펼쳤으니까. 그러니까 이 탄머리 이 선수 처음 봤어요. 20번 이름이 뭐 탄머리? 하마즈 함자 함자제 20번. 함자 어 함자 아, 요 초돌이 초돌이 머리 먹고 뭐지 또다시 이런 머리 유행인가? 이제 잘해요 잘하더라고 근데 잉글랜드에 그래서 그 잉글랜드 쪽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팀이 웃긴 게 아, 이 팀이 되게 제가 인상 깊은 거는 계속 보면서 말씀하셨듯이 주축 선수들이 크게 안 바뀌면서 계속 뭔가 다져지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백업과 주전에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주전들이 작년에 챔스에 못 나왔기 때문에 챔스 유로파 못 나왔기 때문에 경기 부담이 좀 적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올해도 어쨌든 EPL도 윈터 브레이크를 실시를 했는데 뭐 그런 휴식기를 가질 수 있으면 선수들 조금 도움이 되고 확실히 그거는 좀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에서 이제 이런 팀들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더 이상 쭉쭉 뻗어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한 개 약간 부딪힌 게 아닌가. 뭐 그런 셈이라고 봐야 돼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약간은 네. 그러니까 두 팀 다 이기길 원했고 두 팀 다 승점을 챙겨서 이제 좀 더 2위, 3위 안정권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그게 경쟁은 이제 PT가 계속이 되죠. PT 계속이 되는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점수 차이가 이게 2점 막 3점 이렇게 나다 보니까 3, 4위랑 지금. 그러니까 요즘 근데 첼시는 캉테가 좀 불안해요. 저도 그 말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수비도 불안하고. 이게 쭉, 그러니까 첼시가 어느 정도 페이스를 이어오고는 있는데 이기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터질랑 말락, 터질랑 말락, 터질랑 말락 이런 좀 답답한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 강팀으로 가는 과도기. 라고 보면 되겠죠. 조금 더 시즌을 거치고 뭐 공격이나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조르딩요는 공격형 미드필더이니까 수비를 못하니까 발이 내려서 그런 걸 수비를 못하긴 하지만 공격 미드필더지만 아주 공격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율을 하고 패스를 게임을 운영한다는 네, 차원에서도 어제 경기 봤을 때 계속 패스로 조율을 하는데 그 순간에 사이드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람파드 같은 선수가 공격 미드필더로서 맹활약을 펼치는 거랑은 이 팀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고기가 약한 거예요. 사이드에는 패드로든 뭐 윌리안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사이드 쪽 공격력을 확실한 잘 확실하게 갖추고 제가 있는데 제가 본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센터에 강력한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는 거. 근데 그렇죠. 또 찾아 생각을 해보면 그 포지션에 과연 그럴 만한 선수가 있냐. 그러니까 리그를 통틀어서? 리그 통틀어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그 포지션에 적합한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 메시. 메시는 뭐 공격 미드필더는 공격수죠. 골 그, 너무 잘 넣는 제일 많이 넣는데 공격수라고 해야지. 그 미드필더라고 합니다. 그 수비수가 나도 공격수라고 해야 돼. 결국 골로 차. 아니 골을 잘 넣으니까. 골 넣는 사람이 공격수인 거지 뭐. 또 어패가 있네. 근데 아, 골 못 넣는 선수 공격수가 될 수 없잖아. 아 그거는 맞죠. 우리가 뭐 어패야.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중에 농담 하는 이야기인데 네. 그런 말 있지. 골을 못 넣는데 공격수라고? 공격수 아니지. 포지션을 바꿔야지. 지금 골을 못 넣으면 왜 공격수? 아니 이런 말을 왜 했냐면 해설할 때 그런 말 되게 많아요. 네. 공격수인데 헌신적으로 뭐 압박해 수비를 한다. 아니 그것도 예전에 선수 실명 김영권. 김영권하고 누구지? 누구인데 나 그 지금 장현수. 장현수. 수비수인데 수비는 못하고 빌드업을 잘한다거든. 그게 말이 돼? 수비수가 수비를 잘해야지 빌드업은 부차적인 문제지. 아, 수비가 빌드업 안 해도 돼요. 미드필더 내려가서 빌드업 잘해요. 맞아요. 미드필더 지금 리버풀 봐봐. 네. 파비뇨가 빌드업 하잖아. 완벽한 네. 그 분할 작업이 돼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이 팀 경기는 전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나름 뭐 아, 경기 재밌었는데. 경기는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아쉬웠던 거야. 첼시가 이겨서 올라가게 봤죠.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아 람파드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거 때문인 거죠. 왜냐면 이 팀이 성장해 나가는 걸 보는 그 재미가 약간. 올해 그 감독 보는 재미들 있어. 아르테타, 뭐, 그 다음에 무린요. 가르디올라 나오는 이것이 보는 재미 있던데. 곤란해, 많이 곤란해. 가르디올라 이제 거의 지금 벼랑 끝을 올리고 있어. 답답한가 봐. 아니 그게 급하기도. 표정이 보이지 않아? 급하게 급해 뭐가 본인이. 본인이 막 답답하고 아, 급하고 막 그러고 있나 봐. 벤치에서 막 이런 표정이 안 좋아 아, 일단. 4대빵 5대빵 1일 땐 좋았겠지.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거지 지금 걔들.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첼시하고 저희 이제 레스터시티의 경기 이렇게 리뷰를 했고 네. 어떻게 바로 이어서 계속 하실까요 아니면? 네 리버풀 경기. 네 리버풀 경기를 네. 이어서 하지. 부동의 1위 이 팀은 언제쯤 질까? 지는 거는 뭐 지든 제발 좀 져라 뭐 나는 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언제 지더라도 지금은 이길 확률이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아니 이 상승세를 타니까 그 상승세를 타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해.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 보통 말까 인간계. 근데 예 리버풀이 요 경기 사우샘튼 경기는 사우샘튼 올해 뭐 8점인가 7점 경기 초반에 이제 시즌 초에 그 레스트한테 당했잖아. 그런 경기가 있긴 한데 리버풀이 25라운드 정도까지 올 동안에도 사실 3골차 이상 경기가 별로 없었었어요. 1골, 2골차 경기. 이번 시즌에 두드러졌던 게 스코어링을 많이 못해서 네. 좀 애를 먹었죠. 그러니까 시티는 작년에 막 상대방 셧아웃 시키 무서운 기세로 막 그런 경기를 치렀다 그러면 압도적인 리버풀은 막 한 골 아니 2골차 정도로 계속 경기를 리더로 삼는데 문제는 다 이기는 경기를 하니까 작년 같으면 비기는 경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아빠네 비겨가지고 3무 막 이런가? 3무 해가지고 비기는 거 하면 뭐 대표적인 팀이 또 하나 생겼죠. 아니 조용히 하시고 네. 일단은 집중하세요. 에? 리버풀하고
사운드 세트를 주셔가지고. 할게 없어? 파비뉴 복귀한 거.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마티비 복귀할 거. 아, 네, 그거 이야기하자. 두 선수가 아직까지 약간, 본계도 안 오고. 아니, 그게 걔 아킬레스건을 이야기해야지. 로보트스 이래. 아놀드 하는 거. 나 그거 하는 거. 걔 왜 그래요? 요새 좀 정신 나갔던데? 지난번 경기에서, 뭐, 5회 경기에서는 뭐 자살골 넣을 뻔했고. 웨스템 경기에서. 골대 맞춰가지고 운이 정말 좋았는데. 아마 자살골 넣었으면 올 시즌, 나머지 시즌 아직 망쳤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신약해서 망치지 않았을까? 네. 소심해, 내가. 소심하게 생겼잖아. 약간 그렇긴 하죠. 좀 소심하게 생겨가지고. 소심한 애들이 경기 자꾸 이제 패스미스 맞고 하는데. 아니 근데 갈수록 패스미스가 많아. 그게 제가 말한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좋으면 특유의,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또 이야기한다. 그래도 뭐 어시스트가 몇 개니까 되는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 그걸 잘하고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어. 아니라 어시스트를 계속 잘해나가면서 그 카운터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니 뭐 한두 경기 가지고 조금 멈췄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없고. 아니 뭐 아스날 뭐 좋아. 아 씨 아직 아스날 이야기 꺼낼 타임이 아니라니까. 13무승부? 조금 더 심한 날 나중에 해주세요. 예, 아, 일단은 아스날 팬들 보면 안 돼. 아, 어차피 안 보니까. 아, 어차피 안 보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아놀드가 예전만 못해요. 그게 무슨 원이에요? 난 체력적인 거라고 생각해. 체력적인 거 같아. 패스미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체력자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패스미스가 많이 나요. 일단은 느끼는 게 오버래핑 횟수라든지 점점 앞으로 전진하는 게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대적이고 상대가 어느 정도 그 연구를 하고 나와서 어떤 형태로 전방 압박을 하고 봉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이 갈 수 있는 길들이 어느 정도 제한을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수비수로 입자 네, 그 팀 전술이라는 게 경기 시작을 할 때 오른쪽에 예전에 박무성 같은 사람이 뭐 비대칭 전술 같은 게 그런 바보 같은 소리 나는데 상대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오른쪽에 약간 더 많이 포진시킬 것이냐 왼쪽을 더 많이 포진시키고 딱 이제 경기 들어갈 때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상대방이 오른쪽 육사도 강하면 433이라고 해도 433이 그냥 433이 아니라 433에서 3을 어느 포지션에 4를 어디에 쓸 것이냐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팀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이 경기 전반이나 후반이 딱 시작할 때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전술적인 지시죠. 네, 그 감독이 이제 그 팀이 이제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수비라는 건 상대 공격에 따라가는 거여서 내가 준비한 대로 그것도 되진 않아요. 그러나 아니면 이제 공격은, 선수를 하나 더 넣는다 네. 이런 거를 봐야 공격은 우선 공격하고 수비가 다른 게 뭐냐면 공격은 우리 편수 우리 편 선수들 공격수들이 본인들이 가고 싶은 포지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비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의 갖고 있는 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여서 저지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포메이션 전술이라는 게 공격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공격하고 딱 위주로 아 이쪽 공격이 라인인데 그 공격이 대부분 수비할 때도 그 주변을 수비를 먼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놀드가 더 많은 공격을 하고 싶더라도 뭐 사우샘튼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쪽 라인을 잘 워낙 지금 그 사이드백 쪽에서 어시스트가 많은 팀이니까 리버풀이 고기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올라가는데 제한을 받거나 아놀드 쪽에서 좋은 공격이 나오는 거를 차단을 하거나 하겠죠. 아마 챔스에서 아틀레티코 이런 팀들이 이제 데뷔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 챔스니까 그런 걸 충분히 연구해서 토너먼트지 지금 이제 네, 이제 토너먼트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아틀레티코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팀의 주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어택을 하는데 리버풀이 살라를 뭐 카운터어택이라 그러면 사실은 아틀레티코가 더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카운터어택의 대명사 팀이니까 지금은 수비 조직력에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 아예 2-3년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아, 그래서 네, 그때 뭐 좀 먼저 나간 다음에 아틀레티코와 1차전이 벌어지는 게 그게 되게 재밌을 어웨이 경기가 이제 문제죠. 재미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아틀레티코 결과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결과 그 경기를 고비를 넘으면 또 우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뭐 거기서 끝나는 걸로 리버풀 그렇게 예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저는 그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어제 경기 보면서 그 생각 피르미로가 공격의 그러니까 핵심 조율하는 핵심 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격 하프라인을 넘어가서 역습이 그, 아닌 상태로 공격이 그 이상에서 되면, 그 상태에서는 공격을 네. 전개할 때 원톱이나 마치 세컨드 스트라이크처럼 내려와서 공을 양쪽으로 마네가 있거나 하면 이제 마네나 살라 쪽을 그 눈이 완전 튀어나와 원래 잘하는 원래 그 센스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여서 아마 어제 보면서 감탄했어요. 클롭이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왔고 그러니까 피르미노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는 아니죠. 왜냐면 그 전에 뛰던 팀이 독일에서 어디지 기억나요? 그 잘 알려 여러분들 모르실 팀이에요. 호펜하임이었나? 호펜하임이었어요. 네. 근데 호펜하임 누가 그렇게 잘 알았겠어요 그 전까지. 뭐 지금은 누구냐? 뭐 선수 뛰고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약간 데려갔고 저는 그런 선수 몰랐으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테크니션한 브라질리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랑 또 조금 달라. 그러니까 브라질의 나 베베토 게이지는... 그런 걸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옛날 브라질 선수 가장 특징이라면 이제 드리블 기술이 뛰어난 거. 아, 1대1에서 압도적인 걸 말씀하시는구나. 드리블 돌파를 잘하는 건데 피르미노는 또 그건 없어. 희한하게. 유연하지. 그러니까 테크닉으로 압도하는 건 없는 거지. 주변을 잘 보고 공을 잘 배분하고 축구를 진짜 잘한다는 그런 느낌의 선수. 그런 선수는 실제로 한번 같이 경기를 해보면 와 완전히 전 감각이 다르구나. 제가 예전에 아는 후배가 국민은행에서 선수를 하고 은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그렇게 모이는 팀이 있어서 가서 경기를 해봤는데 뭐 워낙 잘해서 뭐지 프로팀 제안까지 받았는데 본인이 이제 은행 쪽이 더 안정된 직장을 가겠다고 갔던 선수였는데 또 오해네요 그렇게 프로 갈 수 있는데도 빠르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 네. 그 다음에 체격도 작아 키가 170이 안 됐었으니까 160 얼마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몸이 땅땅한 것도 아니고 예사한데 안 뺏겨 공 발밑에 그런 선수들이 있긴 해. 뺏기지도 않는데 슈팅까지 또 마무리죠. 또 그런 거 맞아. 근데 골 넣고도 좋아하지도 않아. 그거 말씀하셔야지. 우주의 알선 기원이라고. 네. 아스날은 아직 아니라니까. 불편하네요 자꾸 아스날 이야기.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살라도 자꾸 골 넣긴 했는데 참 엉성해 볼 때마다. 엉성하면 어때 이기는데 골 넣고 뭐 불만이야 두껏 신다는데. 아니 그 뭐 그렇다 그거죠. 그냥 심술 내지는 시기. 실수 부를 걸 부려야지. 아니 이 강력한 팀에 지금 대적할 팀이 없는데. 아 진짜 그래. 어느 팀 이거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챔버린 같은 애들이 너 잘 떠주면 골을 터트려야 되니까. 이게 잘되는 팀이 패스가 좀 올라오고 있나 봐요. 교체를 계속 넣었다가 이제 마라 또 그 사이에 빠졌잖아 부상으로. 그 틈을 또 이런 식으로 차고 올라오니까 이게 델놈 델그처럼 델팀 델이야 잘될놈 델팀 델이야 올해도 잘 뒤로 넘어져도 쿠션이고 옆으로 넘어가면 쿠션이고 피해가 인도까지 오지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알던 리버풀 페이스가 아니고 진짜 그 있잖아요 우승하는 팀의 기본적인 그 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전혀 질 것 같지 않은 느낌 여튼 한 번은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질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한 팀이에요 시즌 무패 우승도 가능한 저는 무패 우승이 가능하고 가능할 것 같아. 선수들이 뭐, 욕심 내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성과를 내는 거를 거. 많은 팬들이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별로 그런 건 없고 그냥 이번 시즌 어쨌든 그 우승 못하는 징크 아 오늘 아침에 NFL 슈퍼볼 결승전이 있었었는데 캔자스 시티 칩스가 50년 만에 우승했을 거야 아마. 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 NFL 만 샌프란시스코 우승했었으면. 슈퍼볼 6회 우승팀이 되는 건데 거기도 이제 6회 우승팀이 3개 정도 했어요 근데 50년 그게 더 드라마틱하긴 하다 이 이야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하나 있었고 하나 모르더라? 모르더라? 거기 있고 공감을 못하겠어 몰라가지고 캔자스시티는 사실 칩스는 그렇게 강팀은 아니었는데 우리 26살짜리 쿼터백이 새로 5살인가 25살짜리 쿼터백이 와서 후반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전설이 됐구나 네. 영웅이 10대 20으로 지고 있다가 30대 10으로 역전시켰나?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져 50년 만에 우승하는 거 예전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양키즈하고 경기를 해서 막 그 바비는 저주 아 맞아 맞아 몇십 년 만에 우승한 그리고 그 시카고 컵스도 그랬고 최근에 그 뭐냐 아 뭐 이야기하려고 까먹었는데? 모르겠다 여튼 그래가지고 리버풀 무패 아 그래 리버풀 무패 무패 우승 제가 봤을 때는 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욕심도 내고 있는 것 같고 페이스가 그래서 욕심? 나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그냥 그 정도로 막 몰아붙이고 이런 경기들은 아니어서 아 그리고 저는 그게 돋보였어요 핸더슨이 골 넣었잖아요 네. 근데 골 넣기 전에 이번 시즌 핸더슨은 지난 시즌 핸더슨과 완전 다른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렇다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핸더슨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좋은 찬스를 얻어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고 왜냐면 마네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마네가 빠져있는 거를 바이날둠하고 이런 공격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는 거는 맞았었고 로버트슨도 크게 좋지는 않거든요 경기를 보면 그렇죠 로스도 그러고 큰 실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놀드에 비해서는 네.
아놀드에 비하면 요 사우샘튼 경기는 전방 침투가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근데 실제로 큰 없었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샌튼이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을 못 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해서 잉스라든지 이런 선수 레드먼드 뭐 사우샌튼의 레드먼드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네. 기술이 뛰어난 선수여서. 그래서 공격을 잘해. 데니스도 그 파고들면서 그 PK 같은 거 부러졌으면 또 어쩌든지 몰랐죠. 근데 그 PK라고 데니스가. 생각해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보기 심판의 폭이 나름이지 않은데 VAR이 없으면 어느 심판 같은 경우는 부러졌을 수도 되고 뭐 앞으로 줘도 그만 안 부러져도 그만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발을 넣었는데 나는 안 걸렸다고 생각해서 그래 빼는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서 근데 근데 스코어가 나 4대0이 사우샘튼이 제일 눈에 거슬리는 선수는 그 말리 출신의 데네폰과 하는 그 금발한 흑인 선수인데 이 친구 지난번 경기에서도 그 교체로 들어오고 했었는데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예.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드리블 빠른 선수예요. 빠른 선수인데 그 빠르긴만 하지만 어떤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대를 압도하거나 제끼거나 막 이렇게 돌파를 해서 좋은 찬스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어서 이 선수를 왜 뽑았나 하는 의문이 작아요. 몸의 상태도 그렇고 빠른 걸 갖고 있긴 하지만 유연한 드리블을 전혀 할지를 못해서 교체를 투입을 해도 사우샘튼 경기 볼 때마다 얘는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이 팀이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러면 있거든요. 그런 유형이에요. 사우샘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이 드리블을 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들어가서 고립되는 형 그런 형태예요. 아직까지도 그럼 게임을 전혀 도움이 안 돼 유지 못한다는 그런 것인데 분위기라든지 교체 투입을 해도 그러고 크게 얘가 이 팀이 꼭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우샘튼 정도 팀에서는 뭐 사용할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스코어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데 4대0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나치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 정도는 리버풀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리버풀이 좀 운이 좋았던 경기 그런 날이 있잖아요. 골을 넣는데 흐름이 잘 풀려 그러니까 득치는 대로 들어가고 득점이 잘 되는 그런 상대방이 약간 뭐가 넋이 나간 느낌이 어느 순간 들어 약간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긴 해요. 저는 핸더슨 골 넣어서 2대0이 되고 세기를 박으면서 이제 살라드 골은 나머지 나온 거는 거의 뭐 이제 좀 무너진 거라고 봐야 되나 심리적으로 아 이거는 뭐 어차피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우샘튼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보면서 캠필드잖아 이게 그러면서 이게 뭐 그냥 농구 가비지 타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막판에 네.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 자 연이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울버햄튼 원더러스 사실 이제 맨유에서는 새로운 선수가 영입돼서 들어왔죠. 페르난데스. 페르난데스를 저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정보가 없어서. 네, 모르는 정보 그 전에 본 적도 없고 포르투가 어디 있다가 왔죠. 그래서 거기 있었을까? 스포츠 리스본인가? 네. 아 거기인가? 눌러봐요. 눌러보면 나오죠. 잘 모르는 선수인데 저 높은 평가를 받고 와서 안 나오네. 하고는 있는데. 뭐 중거리 슛제 같은 거를 때리고 초반부터 해서 킥도 뭐 전담으로 또 차던데. 네. 그래서 프레드랑 둘이서 잘 맞춰서 가면 뭐 그나마 미드필더는 조금 보강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긴 한데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래시포드 부상으로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또 없어졌으니까 나 마샬 있잖아 근데 마샬이 있는데 마샬이 잘 안 뛰어 그 많이 안 뛰어 그 자꾸 포그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 하시네요. 자꾸만 포그바 생각이 나고 이 프랑스 두 놈을 두 놈? 프랑스의 두 친구를 네. 빨리 내보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아,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마샬도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 뛰어, 많이. 제 생각도 그래요. 그니까, 맨유를 보면, 저는 맨유 보면, 맨유의 스트라이커는 예전에 드와이트 요크나 뭐 앤디 콜이나 바니스텔루 같은. 현실적이죠. 공격적, 정말 공격적으로 미친듯이 뛰는 선수를 좋아해요. 진짜 미친듯이 뛰지. 나 바니스텔루가 아직도 기억나. 네, 그런 선수들이 없으니까. 이게 맨유 팀 컬러라는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성취성도 떨어져. 그래 그 말은 맞네. 옛날에 그 맨유를 좋아했던 아니 프랑스 선수로 괜찮은 선수는 걔밖에 없어. 누구? 에릭 칸토나. 성향이 잘 맞나봐요. 별창이 하는 그런 거. 사람 까는 거 되게 좋아하다. 폭력적이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맨유 잘 나갈 때 그 팀은 진짜 그 뭐라고 해야 하나 팀 스피릿이기도 하고 자. 허슬이라고 하나요? 좀 거치면서 진짜 열정적으로 뛰는 그런 표현도. 왜냐면 로이킨부터 해갖고 거의 뭐 바니스테르도 그렇고 아니 스콜스 마저도 그랬어 여러 선수들이 다. 스콜스 한번 가끔 화가 나서 태클할 때 보면 거의 살인 태클 무조건 퇴장해. 진짜로 아이 태클 타임 템포가 너무
유독 느린 선수였어. 니키 버트도 그랬고. 니키 버트도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성질머리 좀 그런 거는 제가 느끼기엔. 거기다가 필 레빌도 그랬고, 게리 레빌도 좀 성질이 그랬고, 내가 느꼈던 애들은. 그 친구들은 다 같이, 같은 그 뭐지, 그 메뉴 유소년 때부터. 그치, 다 올라가잖아요. 니키 버트 다 해갖고 진짜. 맨날 제끼리 뭐 어렸을 때부터 놀러 다니는 거 같이. 어울려 다니고. 진짜 친한 친구들일 거야. 온갖 파티 하러 다니고. 그니까, 긱스만. 그런 얘기가 많았네, 걔네들한테. 아, 그래? 긱스만 보면, 긱스는 진짜 뭐 따로 드립이 워낙 테크니션이었어서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사생활의 취향이지. 아이, 뭘. 장모랑도. 그걸 합시다. 너무 지나간 이야기인데. 결국 사회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 감독하는 거 깜짝 놀라긴 했어. 선수로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야. 레전드죠. 아, 레전드. 지금... 축구 실력을 누가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웨이즈 감독 아닌가? 웨이즈 감독인가? 모르겠어. 아, 예, 여튼. 그래. 웨이즈 감독으로 못 올까? 못 오죠. 그거 오면 그래. 안 되지, 그런데. 잊혀질만 좀 올려라?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차이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성실성? 하드워크 좀 밀어붙이는 그런 어디도 느낌의. 그런 거. 왜냐면, 경기를 좀 쩔쩔 매긴 하던데, 계속적으로. 네. 울브센트한테. 아, 울브센트는 네베스, 무팅요, 그 다음에 조타, 그 다음에 아다마. 네, 정말, 정말 좋아요. 저 뒤쪽에. 정말 좋아. 아니. 울브센트는 나름대로 확실한 자기 팀 컬러도 있고,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난 느끼는 게, 그 공격 전개할 때 미드필드에서 거쳐가는 패스가, 너무 예쁜 거야. 보기 잘해요 중에. 지금. 그래가지고 야, 씨, 이 팀이 좀 이제 만들어졌구나 진짜 볼만하게 그런 느낌을 듣고 또 아, 그 스트라이커가 힘은 좀 부족한데 라울이나 이런 친구들 테크닉은 굉장히 좋고 기후 좋다도 굉장히 좋죠. 네. 테크닉 좋고 네. 뭔가 이제 리그에 좀 더 적응하거나 이제 조금 더 힘이 밀어붙일 수 있으면 라울 힘에서 지난 경기 그 헤딩골 같은 거 정말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타고난 선수예요. 타고난 선수라는 네, 느낌이라는데 이게 리그에 적응이 되긴 했는데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라 그런 것만 조금 채워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나마 트로레가 약간 내가 볼 때 너무 이제 상대방이 너무 준비하고 나온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충분히 준비하는데 제가 뭐 하는지 잘 몰랐다가 몰랐지 우리도 공만 잡으면 그냥 미친 듯이 막 드리블 하고 치고 나오고 이러니까 아 이제는 막히는 관계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드리블도 네, 그렇고 네, 저런 선수구나 하고 아마 인식이 돼서 네. 공 잡으면 빠르게 접근을 해서 못 나오도록. 이렇게 치고 나갈 공간이 없어 보이더라고. 수비수들이 앞에서 차단하고 공간을 막아버리니까. 토트넘 경기, 뭐, 이거 사실 더 이상 메뉴는 뭐 할 얘기는 없는데. 아니, 여기서 정리하러 토트넘 넘어갑시다. 토트넘 경기 하는데 그 진첸코가 네. 초반에 손흥민을 잘 잡아서 네. 진첸코가 그나마 모처럼 밥값한다. 밥값한다 이렇게 봤는데 밥값을 한 게 아니라 밥을 축냈더만. 퇴장을 당해서. 아니 오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고 아 누구랑 그 저기 뭐지 에 쿠나게로 그 저기 뭐 PK 상황에서 아 균도관이 살 때 키퍼랑 그 싸웠었잖아 요리스랑. 근데 그때도 오버를 하더라고. 뒤에서 막 달려와가지고 요리스한테 해서 결국 경고를 먹었었거든. 그러니까 아 그때는 경고를 다른 애가 먹었나? 하여튼 경고는 지적을 받았는데 조절이 안 못하니까 모처럼 경기들에 가서. 그나마 깔끔한 경기라고 손흥민을 잘 막더라고. 그래서 아 손흥민이 좀 어려운 경기를 하겠구나. 진첸코가 그나마 좀 작정을 하고 나왔구나. 아마 그랬는데. 스피드에서 지지 않았던 게 컸겠죠 일단. 스피드? 누가 안 짓다고? 진첸코가. 안 짓더란다 스피드는? 어? 스피드에 안 져. 그러니까 진첸코가 스피드에서 손흥민한테 안 지고 네, 따라붙는 게 네. 일단 이렇게 어떤. 아니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 이 손흥민이 뭘 할지를 알고 나온 그 데뷔를 한 것처럼 수비를 아~ 내서 처음에 쉽게 뺏어내길래. 손흥민이 꼼짝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왼쪽에 잡혀서 계속... 나중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왼쪽으로 다시 이동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잡히더라고 금방. 왼쪽으로 오면 카일 워커가 있잖아 엄청나게 빠른. 카일 워커는 사실 좀 넘사벽이시다.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공격수라고 진첸코랑 자꾸 매치업이 되면서 막혔었어. 카일 워커 쪽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서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피지컬도 압도적이고 선수가 혹시 둘 또 커프에서 우리가 그 한 주 빠지면서 사실 안 했지만 에릭센 인터뷰랑 갔으니까 인터뷰랑 가서 너무 행복해 보여. 아니 진짜 그러더라고. 아, 저 인터뷰랑 경기를 봤는데 경기장은 훈련하는 거 보고 하고 있어. 그래 나 뭐지? 내가 알던 에릭센인가? 근데 빨리 내보냈어야 돼. 경기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도 골 놓고 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선수들이랑 분위기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빨리 보내고 톱스로 좀 분위기 나아진 것 같아요, 서 보면서. 아, 이겼잖아. 어쨌든 뭐 퇴장 당하거나 뭐 하거나 홈에서 1승을 또 챙겼으니까 그러면서 6위까지 지금 뛰어올랐나? 5위까지 뛰어올랐나? 5위까지 뛰어올랐어.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긴 해요. 유독 이번 시즌 맨시티 과르디올라한테 과혹한 시즌이 아닌가 생각해요. 과르디올라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풀릴 수도 없었을 것 같아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하면서 더 그렇고. 우선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예를 들면 다비드 실바 같은 선수 풀타임 못 나오는 거. 그거 치명적이죠. 네, 핵심선수. 그 다음에 데브라이너의 그래서 이제 상승세를 못 받고 있는 거. 데브라이너 혼자로는 안 되던데. 혼자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강력한 중거리 슈팅 날리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스도 패스 미스가 점점 많으니까 진짜 많아지더라. 계속 눈에 그렇게 보고 나서 보기 시작하면 아, 이 선수가 지금 뭔가가 안 풀린다. 안 풀리고 안 맞구나. 안 맞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소위 말하는 폼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런 상황이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사실 크게 임팩트는 없고 마레즈 혼자 고운 분인데 마레즈라는 선수가 원래 혼자서 드리블을 많이 하는 선수니까 그렇죠. 팀 플레이 전반적으로 큰 기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뭐 해수수는 스트라이크로 활약을 하는 선수인데 쿠나교라 나오면 못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가 감독이더라도 쿠나교를 실제로 보고 그런 거 보면 늘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쿠나교로는 약간 다른 선수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게 다른데? 그 쿠나게로는 100m 스피드만 본다 그러면 아주 빠르진 않은데 그러니까 EPL 탑 플러스는 아닌데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옆으로 치면서 슈팅을 때리잖아요. 그럼 공을 밀어낼 때 자기 스피드 보폭에 딱 맞게 슈팅 포인트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을 밀어내요. 기술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딱 원하는 스텝 안에서 공이 들어오고 슈팅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도가 약간 이 안 나오는 각도이긴 하더라도 본인의 스텝이 정확하게 가서 짚는 발이 공 옆에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항상 좋은 슈팅이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 아니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그 선수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능력. 그러니까 슈팅을 그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 잘 때려. 그러니까 왜냐면 각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밀어내면 밀어낸 스텝에 다른 선수들 같으면 그 스텝을 다시 슈팅을 때려 서 맞춰야 되거나 아니면 반발, 억지로 맞춰야 돼서 반발 패스가, 리죠, 패스가 그 슈팅이 미스가 나거나 근데 쿠나게로는 좁던 넓던 밀어내고 하면서 때릴 때 그 푸트워크에 그게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여 공을 우선 밀어낼 때 공을 밀어낼 때 자기 푸트워크 슈팅이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공을 밀어내고 있어서 거기 걸리면 무조건 가마 차지 않아요. 가마 안 차고 세게 차. 네, 쿠나게로는 가마 차는 게 없어요. 가끔 보면 그런 생각 들긴. 세게 차잖아 엄청 이런 거. 옛날에 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예전 70년대 잉글랜드 선수 중에 득점 많이 하는 선수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당신 저기 뭐지? 네. 그 득점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우리 부모님도 우리 코치님도 예전부터 키파 쪽으로 가급적 세게 차라. 정확하게 키퍼를 보고. 옛날에 이게 가이드라인이었죠. 네, 옛날에. 키퍼를 보고 세게 차라. 그러면 어차피 넌 슛이 안정할까 빗나갈 거다. 아니 이게 무슨 그 조언이야. 어차피 그렇지. 우리가 키퍼를 보고 차면 정확하게 안 가잖아. 옆에 빗나가잖아. 그럼 볼이 된다는 내가 거야. 그래서 철저하다. 너는 원래 못 알아. 정확하게 차려고 그래서. 아니. 아니 그래서 반출발을. 너 출발 다시 안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출발 안 그래서 그렇게 참 골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 그래서 아, 그 선수가 키파만 보고 차면 빗나가니까 다 들어간다는 거. 네.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어차피 자기 슛을 안 정확하니까 키파를 보고 차면 옆에 빗맞아서 다 들어간다고. 축구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실제로 그렇게 인터뷰에서 그게 화제였었어요. 그랬어요? 이름이 다 기억 안 나. 근데 잉글랜드 선수였어. 재밌는 사람도 많아 잉글랜드. 근데 그 생각했어. 만약에 이프 만약에 그 진첸코가 퇴장 안 나왔으면 저는 질 경기는 아니었다 생각하고. 아, 안 졌죠. 그러니까 아, 질 경기는 아니었어. 왜냐면 페널티킥도 맨시티가 없고 그 페이스가 사실상은 맨시티 계속 압도가하고 아니, 있었거든. 그 시티는 분위기가 안 좋았지. 그 긴도가 골을 못 넣었으니까 BK를. 그렇지. 거기서 한번 거기서 내가 한번 막혀서 분위기가 그랬다. 아, 왜냐면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스털링이 쉐도 하면서 또 유리스하고 그것도. 이 뭐냐 접촉 있으면 그게 또 서로 아, 기분이 상할 거 상당히 좋은 것도 스털링이 전부 합타임 때 그 휘슬 불고 들어가면서 또 요리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서로 아, 얘기를 하고 하는 역시 EPL 팀들은 확실히 그런 점들이 그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더라고 부딪히는 네, 장면이 네. 있었는데도 전반전에 그 불쾌했던 거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나에게 그래서 아까도 과로 결라 이렇게 안 풀린 적이 있었나 말하는 게 뭐냐면 네. 될 것 같은데 계속 삐끗하는 기분은 이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시티 뭐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경기를 보고 있으면 이제 이럴 때 말해야 돼. 우주의 알 수 없는 기운이 과로디올라를 막고 있는 거야, 에버 시즌. 그러니까 리오풀 쪽으로 가는 거야, 기운이 계속. 이제 다 된 거야. 근데 뭐 제가 분명히 얘기는 하지만 다 됐다니, 이게 뭔가. 포스트 과로디올라가 시티는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퍼거슨이나 포스트 웬거처럼 아, 진짜 암흑기를 벗고 있다. 예, 느낌. 그거는 반드시 문제고. 리버풀은 어차피 클롭이라는 정말 행운아를 만나서 리그 우승, 챔스 우승을, 챔스 우승 벌써 했고, 리그 눈앞에 두고 있는데, 뭐, 아까도 제가 어떤 손님, 저기 사무실에서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리버풀도 요 세대가 끝나면, 위기다. 또 위기가 온다, 그거는. 왜냐하면, 리버풀이 강팀이라고 해도, 아주 우수한, 막, 메시 같은 선수를 팀을 모아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게 잘 맞았어, 됐고, 그 클럽의 눈이, 근데 자기가 봤던 선수 중에 좋은 선수들을 10명 데리고 보강시켰는데 의외로 엄청난 시너지가 나면서 오래 가고 그게 있어서. 맞네. 클럽을 잘 내려왔네. 클럽을 잘 내려왔네. 이런 경우는 정말 감독이 잘 내려오고. 네. 아스날은 뭐. 아르테타? 자, 그래서, 그니까, 맨시티. 최근 조용히 해봐. 그것도, 1-3? 그것도 이야기해야지. 그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넣었겠지. 도저 하나 얻어 걸렸었는데? 아, 사실 얻어 걸린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나도 잘은 때렸어 강하게. 아까 땅볼로 찼는데 내가 보기 그것도 키퍼하고 정면을 찼는데 빗나간 거 같아. 그러니까 키퍼를 보고 나름대로 오른쪽 감아차겠다고 이렇게 감아서 했는데 수비수와 발 페르디난드가 발을 대면서 그게 키퍼가 이제 역모션에 걸려가지고 맞고 그쪽 바로 직선으로 들어갔더라고. 그니까 스트라이크 해야 되는 거 슈팅을 잘 때렸고 일단 있는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박재성 때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천운은 타고나네. 아 그건 인정이 있어. 네, 그건 인정이 그렇게 하겠는데 근데 왜냐면 그걸 왜 이야기하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 퇴장 나오고 이런 전까지 손흥민이 계속 막혀 있었거든요. 최근에 몇 경기 막혀 있다가 그러니까. 이 또 운이 또 상대가 퇴장 당하면서 트인 거지. 길이 하나 열려서 그러니까. 하니까 천운 타고난 거지. 그러니까 그러고도 그러고 이게 뭐야 베르바인인가? 베르바인 선수 첫 경기인데 골 넣었어요. 아 근데 기가 막히게 넣더라고 저거는 진짜. 경기를 할 때 초반에는 그다지 임팩트가 없어서 조금 더 적응 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잘된 스카우터냐 아니냐. 왜 네덜란드에서 와서 아주 재미를 본 선수가 많지 않냐. 그 PSV 캐즈만 같은 선수 와서도 축소도 갔잖아요. 아 그죠. 첼시 왔다가 잠깐 네, 반짝하고 네. 그다음부터 계속 그런 선수들 넣고 뭐 그러니까 PSV 와서 제일 성공한 선수는 아르엔 로벤이 사실 아약스의 에릭센이나 지금 성공한 선수들은 그렇게 막 그리고 그 디카이트도 그렇고 리버풀 디카이트 그건 페널도 출신이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덜란드 선수들로 따지면 네. 그렇게 와가지고 아 에릭센은 덴마크지 여튼 예를 들면 지금 뭐지 옛날에 리버풀의 라이언 바벨 같은 데 데려와가지고 그 아약스에서 그렇게 날아다니는 선수가 리버풀 와가지고 죽도 못 쓰고 아 그렇지 쫓겨났어요. 근데 그 되게 저 충격이었어요. 충격 난 라이언 바벨 아약스 때부터 봤었으니까 젠덴도 쪘었나 리버풀에서? 젠덴은 첼시지. 첼시였나? 네. 기억이 자꾸 안 나오네. 젠덴 첼시. 그래가지고 네덜란드가 진짜 엄청나게 아렌 로이 빼놓은 진짜 없는 것 같긴 하네. 네덜란드 출신의 선수. 아 바니스텔로이. 아 PSV의 바니스텔로이가 그 정도. 보면은 그렇게. 아. 그러면 반우이동크도 있구나. 반우이동크? 반우이동크도 있지. 반우이동크 아니라 걔라 하셀바인크다. 아 하셀바인 첼시에서 하셀바인크 데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오랫동안 활약을 해서 골 많이 진짜 터프와 그 남자 축구 그 사람이었어. 아니 걔는 약간 그 팔자 달려가지고 깡패처럼 생겼잖아. 신체 구조는 저도 축구를 잘할 구조가 아닌데 엄청 탱크처럼 생겼어요. 깡패처럼 생기고 좀 보면 진짜 흑인 선수들이 그날 한참 날릴 때였으니까 뭐 드와이트 요크, 앤디 콜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막 공격수에서 퍼붓던 시절이어서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흑인 선수 한창 뜰 때 로드 글리터도 와 있고 첼시에 막 그런 시절이었어. 저는 하차할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어느 순간에 계속 터져가지고 골 넣어가지고 그뭐 진짜 아니 다리가 팔자 다리 되게 이상한 지금 편 트라우마 아담아 비슷한데. 약간. 어쨌든 저는 딴 게 아니라 골을 넣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저거는 진짜 기술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잘 쳤다. 나는 근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베르바인 뭐 이렇게 바인이라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 아니 그럼. 조심해야 돼. 뭐 때문에? 또 들떠가지고 오자마자 골 넣었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또 이런 이야기 어디서 안 합니다. 오자마자 또 조심해. 왜냐면
그 그런 거 있잖아. 하이패스 갔다 바로 또 가라는 경우. 충분히 준비하고 하는데 다음 경기 때또 기대치가 있고 본인의 기대치, 그다음 팬들의 기대치. 그거를 아. 계속 부응하는 건 선수 정말 큰 스트레스예요. 한번 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수인데 오자마자 골 넣었어. 그럼 다음 경기에도 또 더 잘하기 네, 더 잘하기를 바라고 또 넣어주기를 바라고 또 넣어주기를 바라는데 결과가 따라주면 좋지만. 그걸 이제 견디는 것도 선수의 네. 몫이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 선수 물론 이 친구가 네덜란드에서 어렸을 때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배경은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좀 특이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어서 자유분방한 그런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거침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출신 선 애들이 그래서 유럽에서 오면 사실 적응하는 게 축구 실력과 그 별개로 이제 선수들 개성이 강한 선수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 반니스텔레는 네덜란드 출신 아닌 것 같았어. 정말 헌신적이었어. 나는 그 스트라이크가 현대 축구의 스트라이크가 그렇게 미친 듯이 전방 앞바 공격을 하는 거는 저도 그 큰 선수가 그 큰 선수가 섞음섞음 뛰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한 게 아니라 좌우로 휘젓고 다니다 나 수비수 앞으로 가갖고 그러고서 내가 여태까지 스트라이커를 잘못 봤었나? 저거 수비수가 그다음에 수비수 같아 전방. 그다음에 네덜란드 출신으로 뭐 아레노면 기술적으로 워낙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해냈잖아요. 더 쿠이가 크는 경우는 카이시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뭐 어쨌든 저는 뭐 더 쿠이시라고 맨날 부르는데 성실성 아닙니까? 쿠이도 정말 성실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 또 처음 봤었어. 나는 그게 이상적이었어.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이제 공격도 하다 어느 순간 수비로 내린 적도 있지 않았나? 아니가 뭐 전 그 포지션 전체를 다 대가면서 그래 그것 때문에 저는 인상 깊어요. 그거를 하면 그 주어진 거를 그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정말 멋있는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가 이게 이뻐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선수는 누구나 가능해. 제 가능해. 그런 선수 한 명 갖는 거는 감독으로서는 뭐 평생의 꿈인지도 모르죠. 그런 네. 선수가 몇 명 있어요 맥락에서 보면. 자, 뭐 그래서 이제 사실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는 운이 많이 따랐다. 토트넘의 처음 같은. 아, 무링요가 무링요가 글쎄요 이제 5위까지는 일단 올려놨기 때문에 기사에 상했어. 아, 기사에 상했어요. 무링요는 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좀 계속하고 있고 자기 평균 승수 정도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서 다행인데. 아스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예. 예, 그래서 뭐 여기는 토트넘 천운으로 맨시티는 진짜 좀 운이 없어진 것 같아요. 퇴장 거 겪으면서 승리가 페널티킥 못 넣으면서 같이 겹쳐가지고 선수에게 아스날은 계속 떨어졌을까. 자, 이제 아스날하고 번니의 경기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번니가 그 경기를 더 잘했다고 봐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하이라이트만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예,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번니가 헤딩을 넣고 골전제 찬스가 더 많았어요. 나는 궁금한 게 아르테타한테 묻고 싶어. 외질은 진정 60분짜리 선수인지. 아 그거 요새 계속 빼더라. 아, 예. 중간에. 60분을 못 넘겨. 60분을 못 넘기고 다비드 루이즈는 이걸 언제까지 데려갈 것인지. 나는 다비드 루이즈는 빨리 뺐으면 좋겠어. 아무리 수비수가 없다고 해도. 다른 애 올려서 하면 안 돼? 할 때마다 정말 뭐라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경기 태도가? 보고 있으면 짜증나서 보고 싫어. 이게 공감하지 언제 모르겠네. 언제 사고 칠지를 몰라서 저 보는 사람 난 아스날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쟤 때문에 경기 결국 망쳐 먹는데 왜 저 선수가 계속 나오냐 이제 그런 생각까지 가니까 제 최종 수비는 키퍼 다음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맞아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클리어링을 정확히 보면. 해서 뭐 정 안 되면 태클해서 파울 하겠긴 하지 아 본인의 능력이 출중한 건 알겠다 이거지 네. 출중한 건 알겠는데 그 출중한 거는 출중한 대로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어쨌든 팀에 해가 되지 않는 해당 그러니까 뭐 해 예.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해치지 않는 선수는 돼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외질도 지금 그렇고 아 외질도 끝 나갔어. 네, 다비드 루이즈도 그렇고 비행도지 급해 공만 잡으면 급해. 그거 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실수를 많은데 급해 공을 잡으면 전진 공격 작업을 할 때 너무 급해서 그리고 템포를 옆에서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불안해. 저도 느낌이 뭐냐면 발이 빠르지 않아서 본인이 조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굳이 그 앞에 상대 수비수가 있는데도 아르테타가 이 경기 전에 아르테타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뭐 저희가 지난번 아르테타 좀 더 지켜보자는 댓글들이 많으셔서 근데 저희는 효과 없다고 그랬잖아요. 효과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기도 하겠고 그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각 크게 달라졌다고 하면 저는 그 생각이에요. 테이블 보시는 분들은 리그 테이블 보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스날이 올 시즌 6승이에요. 승수 승점으로 지금 뭐 그 뭐지 25경기로 10위에 머무르는 가장 큰 이유는 승점을 무승부로 다 땄어. 14점을 딴 거지 1점이니까 미친 팀이에요. 아르테타가 최근 5경기만 치더라도 6경기를 치면 1승 1무 아 1승
사무일패? 뭐 하는지 모르겠어. 못 이겨. 이거 못 이기는 거는 이제 팀이 뒷팀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게 가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라카제타 계속 나오는 거. 라카제타가 나오면 뭐해? 못 이기는 거. 아니 무승부로 가는 이유가 그거라도 있다. 지진 않고. 그러니까 라카제타 오바메아 계속 공격수들이 기존의 베테랑들이 계속 나오니까. 왜냐면 뭐지? 아니 지금 원래 6승이면 지금 15위권 이하로 떨어져야 돼. 왜냐면 16위, 17위, 팀 18위 팀도 다 6승이에요. 귀신 같은 팀이네.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생각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아직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수준 아닌가라는 그런. 감독을 바꿀 때는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거나 해서 성적을 반등을 시키기 때문에 시즌 중에 감독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효과가 안 된다. 없다 그러면 감독 효과 없는 거지. 뭐. 왜냐면은 선수들 사안을 장악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 반전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게 일단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중간에 경기 중에 링벨을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왜 그걸 느꼈냐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야구나 농구나 중간에 사임을 하면. 그거는 분위기 반전하기 위해서 거잖아. 왜냐면 선수를 바꿀 수는 없잖아 그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그런 선수들이 뭐 뚱뚱 뭉친 계기라. 분위기가 반전됐는데도 안 되나? 선수들 분위기는 반전이 됐어. 근데 놀자 분위기로 바뀐 거 아닐까? 아니 근데 선수 구성을 보고 있으면 그 생각도 들어. 선수가 좋은 선수가 그렇게 없구나 생각도 한편으로 있어 듣는 거야. 뭐 아스날 있는 선수들 없다 이러면 안 되지. 라카제트 뭐 다 데리고 있잖아. 기행두지라든지. 기행두지 뭐 어땠어? 생긴 게 이상하다고? 아니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옹호적으로 아 난 머리가 깎았으면 좋겠어. 나 그렇게 머리 기른 애도 잘, 오래 자라는 애도 못 본 적이 없어. 일단 다비즈 류입서 그런 거야? 뭐 그런 못 부리는 애들 중에 잘하는 애도 못 봤어.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볼 때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버니가 경기를 잘했어요. 버니 스타일식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헤딩을 따고 아, 그 전형적인 약간 잉글랜드 팀이잖아요. 여기도 헤딩을 따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이라이트 많이 나왔는데 사실 골대로 공이 향하지 않아서 운 좋게 아스날이 비긴 거야, 이거는 내가 봐도. 근데 답답한 건 뭐냐? 아스날에서 90점이 된 공격력을 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외질도 지금 제대로 안 먹힌다는 게, 이것도 60분, 90분도 못 뛴다는 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 말이 경기 중에 아래에서 얼굴 나오면 답답한데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이는 거야, 계속. 지금 사진도 저렇네, 보니까. 아니, 뭐, 감독으로서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봐야겠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뭐, 해도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부상 선수 자꾸 나오고.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뭐. 아침에 누가 아스날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야, 니네 국내에 있는 건너스들, 다 모아서, 저 모금해가지고, 용한 구단 하나 불러다. 영국 가서,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가서, 구슬하라고? 아, 구슬하고 오라고. 왜 구슬해? 왜 뭐가 안 되는? 터가 안 좋아? 터가 안 좋아. 터가 안 좋아서 얘도 부상도 많고 아스날은. 아스날은 얘도 부상이 많은 팀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했었어야 되는데 구슬 진작에. 백운도사 이런 사람도 불러다. 야, 씨, 내가 별의별 소리 다 듣는다. 계속 나온다니까. 어이없네. 어이없네. 아, 여러분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이거 귀신 신하라 까먹 소리라서. 귀신이 신나는 가운데 얼마나 하고 좋은데. 근데 그랬잖아. 취업 뭐? 안 되고 이러는 거. 전 보라고. 올해 운세. 일단, 그렇긴 하더라도. 아니, 근데 너무 안 풀리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 근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성적이 지금 이렇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에서 큰 반전은 없을 것 같아, 사실. 근데 과르디올라. 아르테타 계속 가야 된다고 봐요? 아, 뭐, 감독 바꾸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감독을 믿고. 그 사람이 감독을 임명할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 감독의 인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축구에 관련된 어떤 지식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결국엔 다 검토를 하고 감독을 임명을 하는 거거든. 사실 그 많은, 그렇겠지? 그 많은 자리인데. 선택 전 세계 감독이 수만 명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그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는 그런 빅클럽에서 뭔가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고 특히 과르디올라랑 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있어요. 선수 시절에 그걸 알 거 아니야? 태도나 태도 다 그러니까 그 팀에 사실 부르는 거지. 그렇겠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성실한 선수나 그런 절대로 그 팀의 코칭 스태프 기용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도 팀 내에서만 알고 있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라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으면 그런 선수들은 감독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하지. 네. 그러니까 아르테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예전에 뭐 오예수도 마찬가지고 웬거도 마찬가지였고 웬거 아웃을 외칠 때 아스날 팬들은 그래 니네 아니야, 잘한다. 그건 나도 나는 왠지 반대를 하는데 난 좋아했다고. 왜 좋아했어? 왜 그럼 몰라갈 거니까.
완전히 몰라 그랬었지. 와, 재수 없다 진짜. 아. 말하는 게. 뭐 했어? 뭐 했어? 나는 뭐 했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 뭐 했어? 아웃 시키라고 그러더라고. 아웃 좋아. 뭐 또? 어, 올라가자. 시나리오를 잘 쓰시네요. 아, 그러니까 리버풀 우승하게 된 거야. 아, 그거는 맞긴 해. 어. 다른 팀들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니까. 초대가. 왜냐면 내가 람파드 첼시를 무서워하는 거. 시티는 이제 갔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이 취미란 게 얘기했어요. 혼자 좋네. 혼자 정말 무슨 취미하게 그렇게 세우시네요. 네. 여튼 그래야 저도 그 생각. 결과를 뭐라고?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그러니까 신임한 이유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르면 안 된다 생각해요. 불안한 건 자를까봐 난 걱정이 되는 거 오히려 지금은. 현대 축구의 무슨 전술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그쵸.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뭐 그때는 그런 건 있거든요. 감독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축구가 어떤 건지 선수들에게 디테일을 주시하는 거예요. 디테일로서 자기가 원하는 해달라. 축구 이렇게 하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경험적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경험상으로 승리를 많이 해본 사람은 어떤 선수 구성으로 어떻게 했을 때 이긴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체계화돼서 감독의 고유의 전술을 만드는 그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디올라가 요한 크리프 밑에서 배운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팀이 이기더라. 거기에다가 아 그러면 그거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만의 또 점유율이 티키타카 같은 게 되는 거고 클럽은 클럽대로 내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내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전방 압박을 하고 하는 그런 플레이를 다 해보고 어떤 선수 조합일 경우에 그것도 맞는 되더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세 팀이 와서 그걸 실험해보는 거죠. 무리뉴도 그랬잖아.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해서 그 빠른 선수를 사야 돼. 어떻게 포르투에서 이제 그런 선수를 데리고 좋은 스킬풀한 선수들도 물론 있었지만. 각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선수를 데리고 있고 지시를 하면 잘 따라주니까. 카르발료부터 했고 그때 뭐 페레라고 뭐 다 했었으니까. 페레도 있었고 네, 뭐 그런 선수 다 데리고 있었으니까. 우승하고 잘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 원하는 선수를 또 다 데려왔고. 그게 원하도록. 그렇죠. 네. 첼시 와서는 자기가 좋은 원하는 선수 자기가 원하는 선수 데리고 와서 그걸 다 실현시켰지. 포지션별 지금 울부스가 그렇거든요. 아 그렇네. 아, 지금 울부스가 그래. 완전 비싼 선수는 아닌데 감독이 입맛에 원하는 선수라고 일단 선수들을 데려왔고 일단 원하는 선수 네다섯 명 데려왔고 노리치도 독일 선수를 데려왔는데 노리치 이제 팀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너무 아직도 그 감독의 표정이 생각나는데 우직하게 지금 이제 선수단 변화를 줄 수 없으니까 무리뉴도 그렇고 아르테타도 그렇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여서 최선을 다한다고 봐야겠죠. 봐야 되는데 성과가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험난한 일이겠어요. 한 시즌 치른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한 주간의 EPL 라운드를 팀별로 다 이렇게 아, 한 시간이나 정리를 했고 딱 한 시간 되네요, 여러분. 전화 오는 거 다 끊고 네, 물리는 거 다 외면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저희 이제 EPL 리뷰 많이 안 봐주시지만 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오늘도 이렇게 잘 봐주셔서 보시는 분들은 좀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 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이야기들,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봤죠. 이제 하니까 옛날 선수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우주의 경영은 굿이라든지 뭐 저걸 뭐라든지 뭐. 그만합시다 정도. 아, 그래서 오늘도 네. EPL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EPL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